운전 중인 플랜트 현장에서 플랜지의 볼트를 모두 안전하게 새 것으로 교체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플랜트 김소장과 함께 가보실까요? 채널 고정, 출발해 보시죠. 우선 이 영상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만들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운전을 오래한 현장을 보시면 사진처럼 볼트가 많이 녹슬고 손상되어 있어 현장 오퍼레이션 팀 운전원들이 교체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운전 상태에서의 교체 작업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이런 내용들을 메모해두었다가 주기적인 현장 셧다운 기간에 작업을 모두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것은 운전 중임에도 볼트 교체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체 작업에 앞서 플랜지 설치를 올바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신 부분이 있어 소개해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플랜지 설치가 제대로 되어야 볼트의 수명도 늘어나겠죠? 플랜트 현장의 볼트 설치 규정은 아스메 PCC-1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스메 기구 안에서도 건설 완공 이후에 다루어야 할 코드들에 대해서 협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발주처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계약적인 내용이 없다면 볼트는 거의 이 코드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 코드 안에는 아스메 B31.3을 포함하여 가스켓과 플랜지 코드들이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코드를 기준으로 하셔도 됩니다. 아스메 PCC-1을 보시면 플랜지 설치 시 아래 그림과 같이 얼라우언스 규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데요. 양쪽에서 오는 배관을 서로 연결시 양쪽 플랜지 높낮이 차는 최대 1.5mm로 규정되어 있으며 플랜지 상하의 갭 차이는 최대 0.8mm로 명시되어 있죠. 또한 볼트 체결 후 보여지는 플랜지 구멍 크기도 최대 3mm로 규정되어 있으며 플랜지 간 거리도 최대 가스켓 두께의 2배까지만 허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래야 볼트에 많은 응력이 가해지지 않아서 볼트가 녹슬거나 혹은 휘어짐 등을 방지하여 최종적으로는 볼트의 수명도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볼트는 체결 시 그림과 같이 조금은 복잡해 보이는 순서대로 체결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한쪽으로 과도한 힘이 몰리게 되고 볼트의 변형과 플랜지의 균열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순서대로 볼트 체결을 해야 하는 이유는 가스켓 손상을 방지하고 그로 인해 실링 효과를 향상시키며 플랜지 조인트의 고랭 힘의 분산으로 볼트와 플랜지 수명 연장에 있습니다. 이때 워셔는 볼트와 플랜지면 사이에 집중될 수 있는 응력을 고르게 분산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그럼 가동 중인 배관의 볼트를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본 원리는 볼트 하나를 빼면 나머지 볼트들이 충분히 배관 내부로부터의 누설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새 것으로 교체하고 나서 아스메 PCC-1에 명시된 볼트 체결 순서대로 하나씩 교체를 해주면서 조여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볼트를 교체하는 것이죠. 하지만 본 작업을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셧다운 기간의 교체 작업을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스팀이나 유틸리티 라인 등 저온저압 라인 및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블록 밸브가 있는 바이패스 라인만이 작업 고려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체 작업 중 배관 내부 누설된 유체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라인들만 고려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볼트홀이 4개 이하로 있는 2인치 이하 배관은 작업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볼트 교체를 위해 하나를 빼면 나머지 3개 볼트만이 리크를 버텨야 하기에 교체 작업 중 누설에 대한 위험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업이 안전하다고 해서 볼트 2, 3개를 풀고 가스켓까지 교체하는 작업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이번에는 볼트의 녹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몰리콧이라는 것을 볼트와 너트 표면에 많이 발라주는데요. 이 윤활제의 정확한 역할 및 기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장에서들 몰리콧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은 윤활제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유명하기도 하고 많이들 사용해서 몰리콧이라는 이름이 윤활제로 통용되고 있는데요. 볼트와 너트에 발라주는 윤활제는
체결 이후에만 발라주는 것이 아닙니다. 볼트를 체결하기 전에 볼트와 너트 맞닿는 부분과 바깥쪽에 골고루 발라주고 나서 볼트 체결을 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윤월 재가녹과 부식 방지 기능은 기본이고 누르는 압력을 흡수하는 내 마모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발라주면 볼트 체결 시 가해지는 과도한 응력을 흡수해서 볼트 수명 연장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떠셨나요? 플랜지 시공 방법과 가동 중인 현장에서의 플랜지 볼트 교체 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유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